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P2P, People to People. This is where we invite guests in all fields of entertainment like K-pop, dramas, movies, theater, style, health, and all sorts. And we have a band, 안녕바다, in the studio. Welcome to the studio. 안녕하세요. Come on. Come on, people. Hello. 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안녕바다에서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Hey, yo, what's up? 안녕하세요. 안녕바다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우선재입니다. Peace. Peace. 네, 안녕바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우명재입니다. 와, 와우, 반갑습니다. 근데 목소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예, 저희가 형제예요, 친형제. 아, 그래요? Come on, bro. What? Yeah. 아니, 친형제거든요. 진짜예요? 예. 진짜요? 진짜 친형제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명재, 우선재. 예. 네. 아, 그렇구나. 아, 진짜예요? 저 몰랐어요. 그 유명한 형제끼리 음악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형제끼리 되게 오래 잘 하고 계시네요. 정말 아, 영국의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있죠. 네. 정말 너무 이해됩니다. 저랑 like the band Oasis and Overseas. 이름은 안녕바다. Why is your name 안녕바다? 아, 저희가 그 그러니까 원래 팀 이름은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 I cross the sea with you라는 아~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200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팀 이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해 그 저희를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모르더라고요. 계속 네. 팀 이름을 틀리고 네. 그래서 확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녕은 항상은 영어로 사람들 안녕받아 그럼 안녕은 헬로예요? 굿바이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에 네. 한국어의 안녕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가울 때 안녕, 네. 헤어질 때 안녕 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젠 영어로 만약에 우리 이름을 표시할 때 네. 뭔가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네. 안녕바다의 이제 그 노래들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약간 그 서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이바이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이바이 씨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ight. 안녕바다. I'm so mad. Sorry. Not that bad. 아, 죄송해요. 아재 개그 요즘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는 다 우리보다 형 맞죠? 네, 저희 다 형. 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하셨는데요. 궁금해요. 처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버스킹을 했어요. 버스킹을 이제 제가 네. 만든 노래로 버스킹을 하다가 아, 밴드의 형태로 무대에 네.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음악인들 다 아는 사이트가 있어요. 뮬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인 구직을 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밴드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에서 그때 네. 밴드도 아니었는데 네. 밴드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에서 베이스를 구합니다. 드럼을 구합니다. 와. 이런 식으로 구인 구직을 해서 이 지금 명재 형을 만났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쭉 오게 된 거예요. Wow. Really? Do you know about that site? Yes, it's a very famous site where a lot of musicians trade their like used items or used instruments and they also like do like lessons for like personal advertising and everything. 다 이런 거 아시구나. Yes, and they actually found themselves through that website. It's a platform. 근데 보통 밴드는 그렇게 사실 오래 안 가거든요. 맨날 싸우고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으세요? How do you guys like?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갑니다. 일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 오래가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파트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라도 싸우는 그 멤버는 네 과감하게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사실 델리 스파이스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I heard 델리 스파이스라는 팀이 천리안 통신 그때 맞아요. 있었을 아, 때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시작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Really? Yes, we're Delhi Spice team. It's also famous. The classic, the OST we talked about. Right. 거기도 이제 they made through online. 아 진짜. 그럼 소개팅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Maybe that's a way. My 자만추 is 인터넷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인터넷 통한 자만추? 요즘은 약간 소개팅 같은 생각 많이 많거든요. 아. 너무 혼자니까. 저 너무 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잖아. 아 근데 진짜 제가 가을 타니까요. 아, 가을 타세요 혹시 형들? 가을은 안 타지만 제 주위에 또 몇 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부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술자리 오시면 네. 되지 않을까요? 요즘 와. 요즘 6시 이후에 술 못 마셔 임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제목에 바다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Why do you have 이름. 바다? Right. 팀 이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바다를 멤버들이 다 좋아하고요. 일단 바다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바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네. 잔잔할 때도 있고 정말 폭풍우가 쳐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모습을 좀 담고 싶었어요, 밴드에. 그래서 저희 음악 들어보시면 별빛이 내린다처럼 이렇게 잔잔하면서 서정적인 노래도 있고 네. 이따가 라이브로 제가 들려드릴 그녀는 미래라라 이런 노래들처럼 막, 네. 막 강렬한 노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바다 선배님이 좋으세요? S.E.S? 아 이건 저는 너무 좋아하죠. 저는 진짜 팩트입니다. 저는 제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네. 때였는데 그때 네. S.E.S 선배님들이 네.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때 저는 바다 선배님을 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했고 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제 영원한 아이돌은 바다 선배님이십니다. 와, I'm so mad. I'm so mad. 너무 좋아. 형제끼리 뭉쳐야 돈을 많이 벌긴 하죠. 과연 진짜일까요? 아, 저렇게 형제끼리 일하는 게. So if brothers work together, siblings work together, it's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원래 일단 모든 투자는 분산 투자가 정답인데 저희가 잘 될 줄 알고 한 곳에다 몰빵을 해가지고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끼리 모일 때 항상 싸우는 주제가 뭡니까? 돈 때문에 싸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크고 심각하게 싸웠던 일과 유치하게 삐진 적이 있었던 걸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There's something like very childishly. 예전에 저희가 드라마 촬영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키스라는 드라마인데 네. 물론 키스는 장난스러우면 안 되죠. 그때 나무가 무슨 밥이었죠? 전자레인지에 그 편의점에서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네. 이렇게 제가 꺼냈는데 꺼내다가 제 발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결과적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옆에 있는 그 명재 씨가 되게 놀리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지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한 달 이야기 안 했나. 와, 오 마이 굿네스, 그 정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촬영도 시간도 네. 너무 부족하고 네.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간단한 거 먹는데 네. 나는 혼자 이걸 꼭 먹어야겠다. 뭘 드셨어요? 그래서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들자마자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더니 약간 고소하다 네. 이런 의미에서 웃었네. 오, that's so sad. 2009년 첫 미니 앨범 수록곡 별빛이 내린다가 큰 히트 되셨는데요. 그 노래 어떻게 생각하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전주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음악 한다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사람들도 좀 각박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늘을 딱 올려다 봤는데 그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서울의 밤하늘은. 어릴 적에 전주에서는 힘들 때 이렇게 하늘 올려다 보면은 별이 항상 가득했는데 네.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깜깜해서 네. 지하실에서 약간 지하실에서 음악 만들면서 약간 좀 서러운 마음에 형광등을 보다가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된 곡이에요. 역시 띵곡! The very famous song everybody knows here, sha-la-la-la-la-la, right? And of course we have to move on to ask them about their latest release actually, which is one of our listeners actually sending a message about 9년은 미래를 알아, this song. So,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왜 9년은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다들 네. 힘들게 지내고 있잖아요. 다 네. 마스크 쓰고 저희도 공연도 다 끊겨가지고 네. 공연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뭐 있는 직업이긴 했지만 좀 네. 극대화되고 있는 요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그녀는 미래를 알아야 그녀는 뭔가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구원을 바라는. 네. So it's trying to have like to save us right from this, right? Yes, yes, yes. Oh, that's so interesting. 구녀는 미래를 알아. 되게 절박한 어떤. 네, 그렇죠. 그러네요. Right. 딱 우리 이야기예요. 진짜 가사가. 뭐 가감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어요. 이 노래에 지원 사격한 아티스트 명단이 엄청납니다. 어떤 분들은 참여 지원해 주셨어요? 예, 먼저 이승환 선배님께서 드림 팩토리 그 녹음실에 전격 지원 해 주셨고요. 와우.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네. 되게 스타 강사님이신데 네. 저희를 또 믹스나 이런 작업들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에 빛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박로이님이라고 되게 엄청 나신 분인데 네. 그분께서 또 이렇게 아트웍도 도와주셨고 와. 뮤직비디오도 캐리님이라고 뉴욕에 영화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뉴욕 그 뮤직비디오도 도와주셨고 도움을 많이 받은. 싱글이 이 음악을 위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엄청 많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라이브로 해주신다고 하죠? 아, 네, 라이브로 한번 저 이거 첫 라이브요. 앨범 나오고 공연할 일이 없잖아요. Oh my god. Oh, that's amazing. 네, 첫 라이브여서 저도 가사도 헷갈리고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 못해 사랑 그날은 오지를 않나 oh, I. 그녀는 미래를 알아 적당한 기회를 잡아 그딴 자존심은 팔아 oh, I. 오늘 밤 절대 날 찾지 마 어긋날 대로 어긋날 채 나도 아직 난 끝나지 않아 So Wow Wow 죽지 못해 살아 갈수록 선명해져 왜 그녀는 이유를 알아 손을 잡아줘 눈물이 하품처럼 흘러내려 오늘 밤 절대 날 찾지 마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해도 아직 난 끝나지 않아 그녀는 이유를 알아
멋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 와, 좋지 않아도 이 정도면 좋으면 어떡해요? 진짜 사람들 여기 반응 보면 다 가사가 너무 좋다. It's so relatable and it's like a festival. And even our foreign listeners, 외국에 계신 팬분들도 되게 대단하다고. They're like saying this vocals are so crazy and 시원하고. So I think that's so 진짜 멋있습니다. 맞아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Right.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어요, 혹시? 저는 팀 이름의 안녕입니다. 네. 와, 센스. 정말로. 와, 안녕. 안녕 좋죠. 이거 정말 방송용으로 할 거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솔직하게 뭐 욕만 안 욕 아니죠? 네. 그렇다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돈입니다. 돈. 혹은 입금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돈. 돈. 아. 예, 저도 그냥 소박하게 건물주. 아. 아, 이 형제 진짜. 선물들. They're joking that word money, 돈. Yes. And also like buildings and yeah. 저는 순수하게 지금 샤랄랄라가 한국어일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니, 외국어일 거예요. 외국 노래도 그런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지. 샤랄랄랄라. 샤랄라. 만국 공통어. 만국 공통어. 나뭇잎만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별빛이 내린다가 해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까요? 이 노래를? 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샤랄랄라니까 이거는 해외 분들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특히 샤랄라 그 부분 때문에. 맞아요. 정말 안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공연도 종종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 해외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 네. 저희도 신기한 게 그 순간만큼은 저희도 BTS더라고요. 그렇게 인종이 다른 그런 분들이 저희 노래를 특히 별빛이 내린다라는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 보고 저희 진짜 충격과 감동과 아무튼 여러 가지 감동을 되게 놀랐던 게 그 모스크바 공연을 갔었는데 네. 그 모스크바에 저희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몰랐거든요. 네. 팬클럽 분들이 모스크바. 공연 때 다 오셔가지고 네. 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코로나 끝나고 다시 가서 떼창해야죠. 그래서 그 네. 저희 선재가 그 우리 팀명을 지금 바이바이스니까 BTS 업고 가서 BBS로 하자고 줄이자 BBS로. 아, 네, 방송국 이름 불교 방송. I know BBS. 또 이번에 불러주신 곡은 악마라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이번 곡은 실린 핑크 레볼루션의 전체적인 컨셉은 무엇인가요? 앨범 커버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네, look at the album cover. It's like a girl wearing pink with a balloon, red balloon on the head, covering the face. 그 어떤 네.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핑크 레볼루션 앨범은 안녕바다가 그 안녕바다만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의 색깔을 핑크로라고 생각을 했고 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그 악마라는 노래에서는 좀 다르게 좀 그 강렬하게 네. 표현을 했었고 네. 그리고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도 있고 근데 안녕바다만의 어법으로 좀 사랑을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Interesting. 그럼 여기 형들은 솔직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이란? 저는 레인보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랑엔 다양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건 양보 못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거를 잘 안 믿어가지고. 와, 하이파이브! 네. 사랑은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핑크 레볼루션 핑크 전 핑크라고 해요. 항상 사랑할 때 정말 핑크핑크한 마음으로 그 약간 정말. 그런 기분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간질간질하고 전 그 색깔이 핑크 색깔인 Fluttering.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도 핑크핑크하네요. 핑크핑크. 네. 아, 근데 헤어질 때 블랙잖아요. Black pink in the area. 아, 아재 개그를 계속. 맞아요, 저 아재예요. 저 사실 우리 2000년생 아니고요, 88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아재 스튜디오. 네. Yeah. Oh, 슬프네 갑자기. Uh-huh. 근데 그 보통 안녕 바다는 사랑 노래를 유난히 많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게 막 딱 그게 어떤 안녕 바다의 어법 말씀하셨는데 뭔가 네.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요, 그 핑크 레볼루션 앨범에서만 본격적으로 했었고 그 다른 노래 앨범들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노래한 게 많진 않아요. 아, 많진 않고 네. 알려진 곡들이 조금 그런 곡들이 있어요. 별빛이 내린다도 사랑의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고 네. 그리고 다른 곡들 예를 들어서 저희 최근에 나온 무지개다리라는 노래는 그
멤버들이 강아지 그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16년 네. 동안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네. 세상을 떠나고 아,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그렇구나. 이야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은 이게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Interesting. 잠을 걸어도 끝이 안 보이고 주위에 나득한 점막이 흐르고 이제는 뭐래도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친구도 아무도 때도 그때 내 곁에 다가온 너란 사람 그래 너란 사람 너란 사람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린 너란 사람 치명적인 너란 사람 너란 사람 그대는 아마 그대는 아마 나는 미치게 싹절하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루 종일 취해 그때 생각해 딸이라 두 딸이라 두 딸이라 두 그때 내 곁에 다가온 너란 사람 그래 너란 사람 너란 사람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린 너란 사람 치명적인 너란 사람 너란 사람 그대는 아마 그대는 아마 나는 미치겠어 저라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루 종일 취해 그때 생각 K-pop는 BTS인데 K-rock는 BBS. BBS. Yes. Remember that. Bye bye see. Remember that BBS. 아 형님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바쁘셔. 사진도 찍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다가 또 다시 와서 사진 찍고. 아니요 근데 원래 B자 시작하는 팀이 다 잘 돼요. 오호. BTS, 방탄, Blackpink, uh-huh. We also have Big Bang before. Boys to Men. 아 Boys to Men. Beyonce. Beyonce. Beatles. 맞아요. 그래서 BBS까지는 뭐요, you guys are gonna be so 대박. 너무 좋습니다. Of course, we have to also talk about the next song, which is 당신의 1g. 이 노래는 어떤 게 왜 당신의 1g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마다 올해는 좀 그러긴 했는데 여름철마다 네. 막 다이어트 다들 그 계획 세우시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 노래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막 다이어트를 막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공연 끝나고 팬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오빠 어떤 팬분께서 오빠의 1g도 소중해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로맨틱한 말이다 이거는 제가 언제
가사로 꼭 써도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주시면 영광이죠 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Interesting. 네. 다이어트 얘기하시는데 두 분 너무 웃으셔가지고. 저는 왜 웃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해주신 팬분을 꼭 찾아서 네. 지금 나무가 그 말만 믿고 아직까지도 살을 안 빼고 있다. 꼭 찾아서 다시 한번. 별빛이 내린다는 우리에게 연금 곡이나 다름없다. This song is their money maker.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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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s or no? 1, 2, 3. Yo! 진짜요? 근데 사실 좀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유,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노래들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첫째 자식이잖아요. 네. 잘 첫째가 풀려가지고. 첫째가 네. 잘 풀려서 나머지 자식들을 잘 끌어가 주는 것 같아요. 아~ 든든하죠. 아주. 되게 I like the way they explain it. Right. Yes. 너무 좋아요. 답이. I love that answer. The second question is 솔직히 밴드곡 말고 시도해보고 싶은 또 다른 장르가 있다. Is there any other genre you want to try? Yes or no? 하나, 둘, 셋. 오. 어떻게요? 영재님만 no 하고요. 그러네. 영재님 왜 안 해보고 싶어요? 전 밴드 하나만으로도 벅차가지고. 네. Just doing a band is very, very tiring and so many things to do. 그럼 일단 나무님 네. 어떤 거? 저는 그 요즘 열심히 좀 공부하고 시도해보고 있는 게 OST 쪽을 한번 발라드 같은 거 OST 아니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음악 감독을 해보고 싶어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아예 인스트루멘트 오는 거. So music director for like 영화 같은 거, 영화 드라마, for a movie. Like 기생충 뭐 이런 거. 오. 네. Wow. So that's a special genre. What about 선재님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드라마나 이런 네. 영화 음악에도 너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시국을 맞아요. 네. 좀 힘든 상태여서 그 안녕바다 말고 부업으로 세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 안녕바다 말고 다른 음악도 해보니까 또 안 해봤던 장르여서 네. 굉장히 재밌고 또 음악적으로 좀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저한테는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Different perspective. By the way, 지금 갑자기 깜빡 중에 또 다시 올라왔는데 아까 취미 있다고 물어봤는데 청취자가 취미 있으세요 혹시? 취미 다른 음악 말고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거 저는 그 답답할 때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드라이브. 네. 어디든 딱 찍어놓고 거기로 그냥 무작정 가는 거. Just drive. Find a location. Drive. 영진이는 따로 뭐? 똑같아요. 운전하고 뭐 영화 보고 캠핑 다니고 비슷하구나. 캠핑 네. 좋아요. 공통적으로. 캠핑. 그럼 놀 때도 같이 노세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을 하면 텐트 세 개 다 따로 가야 돼요. 아, 네, 당연하죠. 아, 캠핑 네. 같이 가본 적이 없고요. 영화도 다 따로 다른 거.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도 뭐 심지어 주차장 층수도 달라요. 아, 진짜 네. 오늘 전 4층에 전 지하 4층에 됐고 멤버들은 3층에 됐고. They parked the car in a different level even today. So they have a similar hobby, but they never do it together. 아, 근데 좋아요. 너무 맨날 딱 붙어 있으면 또 안 좋아요. 일도 많이 보는데. I know, right? 아, 벌써 시간은 다 갔으니까요. It's almost time already. So 마지막으로 진짜 청취자에게 그리고 우리 BBS 팬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Okay, right.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저희 진짜 K 밴드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Yeah, thank you so much. very honor.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24일입니까? 5일입니까? 4일입니다. 24일날.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네. 5959 라이브라는 컨셉으로 네.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5959 라이브 예. 아하, 라이브. Look forward to that. 그 공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네.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Okay, so they have a concert next Tuesday also. And 혹시 영진님도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 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팀은 아직 열심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저희 찾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무슨 공개 방송 같은 거 있으면 다시 꼭 와주세요. 아, 예, 예. 꼭 불러주세요. 완전하지.
Alright, we're going to say goodbye to them with this song. This is 담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